기회가 없어. 살기 위해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 멈추면 죽으니까. 진정한 자식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야! 미사 시간에 빵을 쳐. 제 직업이 심판과 단지로. 아, 지옥행 셔틀버스인데 대절해야겠네. 어? 우선시에서. 아, 목사 아니고 신부라니까. 없어! 안수님! 아, 문개부터 지겨부터 무조건 막으라고. 사람 편의 신부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대합 포라이 가더라. 뭐세요? 화장실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네. 너! 너 픽셔! 오, 안젤라 자매님 오셨습니까? 아, 주민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저 젊은 신부님 새로 오셨어요? 예, 잠시 있을 거예요. 잘생겼는데 아주.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고사님! 아, 이제 그만! 아! 가보셨고 싶으면 딴 데 가서 가보자고요, 형님. 내 앞에 나타나면 진짜 그땐 신부 대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막 성질 부리거나 때려 부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한 번 더 걸리면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하루라도 사고를 안 쳐면 몸에 알러지 도나요? 갈 때까지 끝까지 갈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막으려면 막아봐. 이게 사제로서의 제일이야. 교황님 할애비가 와도 농담이라도 교황님은 입이 올리지 말지 불경스럽게. 교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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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교황님! 이런 스타일은 내 적성에 너무 안 맞아. 여기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않소. 그대의 아비가 남기고 간 선물일 것이오. 어쩌면 숙제일 수도 있고요. 노궁이라는 혈이요. 심장이 지치고 피로할 때 이곳을 이리 눌러주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기가 돈다. 그거 아시죠? 우리 몸의 혈자리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담고 있다는 거. 합곡의 곡자는 계곡 곡자고.